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Amazing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의 기사는 하늘을 나는 두 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전에 두 가지 표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형용사 형태인데 commercial이 되겠습니다.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근데 또 막상 영어로 풀이를 해보면 이게 뭐라고 할 수 있을지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related to or used 다음을 보시면요. In the buying and selling of goods and services 라고 했습니다. 자, 상품이나 혹은 꼭 물건이 아닌 서비스 이걸 갖다가 사고 파는 즉 거래를 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보통 이렇게 사고 판다라는 행위 안에는 이익을 남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업적인 혹은 어떤 민간 경영에 즉 정부나 자선단체에서 하는 것과는 다른 이렇게 상반되게 쓸 때 우리가 commercial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물론 우리가 TV 광고 같은 걸 얘기할 때도 영어로는 TV commercial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동사 soar가 되겠습니다. To increase very quickly in amount or price라고 했는데요. 자, 뭔가가 증가는 하는데 이렇게 서서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솟구친다라고 할 때, 치솟다라고 할 때 가장 적절한 표현이 영어로 soar가 되겠습니다. 마치 로켓이 이렇게 확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장면을 여러분 생각하면 맞죠. 가격이나 어떤 수치나 양이 급격하게 향상하다, 증가하다라는 거죠. 자, 예를 볼까요? 쓰인 예를. The two men and the commercial airliner soared above the Palm Jumeirah Island chain of Dubai on October 13th. 자, 이 두 사람이 누군지는 이따가 볼 텐데요. 이 두 명의 남자분과 뒤에는 이제 상업적인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의미의 표현으로 쓰인 겁니다. Airliner는 항공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앞에 the commercial airliner라고 했기 때문에 문맥 속에서 앞에 나온 다른 여객기 항공기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사람과 민간 항공기가 되겠는데요. 한마디로 비행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냥 비행기죠. 두 사람의 인간과 그다음 비행기가 함께 두바이의 그 주마이라 섬 체인의 위에 팜 주마이라 아일랜드 체인 위를 날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있었냐면 바로 10월 13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기사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ly with us. 저희랑 함께 날아보실까요? 라는 제목이죠. Do you remember Eve Rossi and Vince Buffet? 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한 기억이 선생님은 사실 나요. 그래서 Eve Rossi하고요, Vince Buffet이라는 이 두 분의 굉장히 advanced, 그 extreme sports 같은 이런 분 하시는 이 두 분을 기억하시나요? The two daredevils, 이 두 명의 데어데블들은 wore jetpacks. 자, jetpack이라는 거는 뒤에 추진기를 달고 이렇게 날아오르 이게 분사되면서 내가 위로 확 솟구쳐서 날아오를 수 있는 이러한 거를 제트팩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두 명의 데어데블들은요.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날기 위해서 이 제트팩을 입었습니다. Now they have done it again. 그런 이제 일을 한 바 계신데 또 한 번 이 일을 하셨다고 하네요. This time though, the duo flew alongside an Emirates Airbus A380라고 했네요. 자, 이 듀오라는 거는 앞서 언급한 두 분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요, 하지만 이 두 분은요, 이 두 분만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에미레이트 에어버스 A380기 이 비행기와 나란히 어깨를 나란히 하며 날랐다는 거예요. 비행기랑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는 가능하지만 비행기처럼 옆에서 나는 거가 가능하니까 했는데 이 두 분 이렇게 하신 것이죠. The two men and the commercial airliner 바로 이겁니다. 에미레이트 에어버스 A380이라는 이 항공기, 민간 항공기가 지금 같이 지난 10월 13일에 이 두바이에 팜 주마이라 제도를 갖다가 위에를 솟구쳐 날아오른 것이죠. Rossi and Ruffet jumped from a helicopter at 5,500 feet, about 1,670
6 meters 라고 했습니다. 라시하고 리펫 이 두 분은요, 무려 5,500 피트 상공, 우리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약 1,676 미터의 상공에서 헬리콥터에서 이제 뛰어내리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And joined the airplane at 4,000 feet. 4,000피트 상공에서 날고 있던 이 비행기에 합류를 했습니다. 약 1,219m 상공에서 날고 있는 비행기였던 것이죠. They were able to fly for 10 minutes with the commercial airliner 라고 했네요. 자, 이 두 사람은요, 약 10분간, 10분이 지금 우리가 짧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에 그 우리가 앞서 말했던 그 민간 항공기와 함께 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The Emirates pilots, air traffic controllers, and flight operation managers worked together to guarantee the flight's success. 굉장히 이거는 뭐 성공이라고 표현도 했지만 안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무려 이들의 이러한 그런 adventure or performance를 위해서 에미레이트 항공사의 그 파일럿들, 그죠? 조종사들과 그 다음에 에어 트래픽 관제 센터 컨트롤러와 그 다음에 또 항공 운영 그 매니저 이런 분들이 모두 다 함께 협력을 해서 이들의 비행의 그 성공을 갖다가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모두가 합작을 해서 열심히 또 협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뭐 하늘을 나는 꿈은 늘 갖고 있지만 정말 비행기를 타는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려 제트팩을 메고 1000m가 넘는 상공에서 10분가량이나 날 수 있었다는 건 정말 어메이징한 일인 것 같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